자, 등록 신청입니다. 89페이지 등록 신청. 거기 메뉴에 법구조 2항을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가로하고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 네모하시고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이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남 밑에 취직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 신청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개업, 자기 이름으로 개업하려면 나무 밑에 취직하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나무 밑에 취직했다가 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건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직원으로 있으면서 또 개업해가지고 직원으로 있던 정보 빼가지고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안 돼요.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업하려면 여기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인은 따라서 자격증 따야 됩니다. 등록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하나의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자격증 안 따고는. 오직 자격증을 따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요. 외국인이든 뭐 이런 거는 미성년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외국인은 등록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그 2번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가 서구라고 했나요? 대전시 서구. 서구에 만약에 주소가 있으면서 유성구에 가서 개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유성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말고 대전 말고 수원시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청주시라든지 포항시라든지 뭐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있죠.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냐고 수원시 뭐 영통구가 있으면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냐고요.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냐고요. 그 가로 안에 우리 그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시장 해놓고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이러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X예요. 구가 있으면 모든 구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들 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가 설치되어 있죠. 대부분 남양주시 빼고 나머지는 다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뭐 아까 말했다시피 안산시 이런데 그런 경우 즉 안산시장, 수원시장, 포항시장, 뭐 이게 창원시장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도감독관청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고 아무 하는 일이 없다고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구비서류입니다. 서류. 구비서류가 보면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첫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우리 시험에 원본, 사본 출제됐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예,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반명 한판 사진은 한 장입니다. 반명 한판 사진 한 장.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요. 한 장 제출하면 되고 3 곱하기 4cm.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는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용대차, 임대차 다 가능하죠?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사용대차. 지금 현업에서 그런 게 사고 많이 일어나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못 따니까 자격증 딴 사람하고 학원에 같이 다니다가 같이 개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어요. 연세 많으셔가지고 못 따가지고 젊은 사람 거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등록관청에 그 돈 된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격증 명의인 걸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가짜 계약서, 이중 계약서 적어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그랬다가 나중에 돈 두 번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임차인하고 맺은 계약서 없애버리고 새로 가짜 계약서를 누구 이름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어요. 10년간 중개업을 잘 했어요. 그러다가 사이가 오래 하다 보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돈 가지고. 돈 때문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사장이 돈 낸 사람이 늘 나가는데 나하고 못하겠다. 다른 사람 구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내 사무실인데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되기로 했어요. 근데 판사가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증거만 볼 뿐이죠. 뭐 임대차 계약서는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밖에 없어. 돈은 실제 10년 전에는 그 돈 낸 사람 따로 있는데 10년 전에 돈을 뭘로 주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통장으로 주는지 뭘로 주는지 입증을 못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 돈 줬다는 걸. 뺏겼어요. 그 돈 낸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다면 돈 낸 사람,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잖아요. 어찌 보면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이라도 돼요. 그럼 중개보조원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돼. 내 사무실을 써도 좋다. 사용대차라는 게 공짜로 하는 게 사용대차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게 사용대차죠? 그런 식으로 하라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사무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냥 가짜 계약서 적었다가. 요즘은 가짜 계약서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적지 말고 차라리 사용대차 계약을 적으라고요. 양가로 4번입니다. 외국이냐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인 경우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즉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등록관청이 아까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한다고 했잖아요. 7일 동안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고 협회 지부 전산망에 조회를 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리나라 사람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해요. 그러나 외국인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당해 국가에 저지하는 대한민국 영상안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궁금하면 검색해보면 되는데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으면 미국이면 미 국무부 장관이 그냥 도장 찍어주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뭐 어느 대학교 나온 거 이런 것 같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그냥 도장 찍어줘가지고 인정해주면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이제 아포스티유 확인서인데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뭔지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스스로 제출해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등록관청이 직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본적지 신원조회 하면 다 확인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외국 법인인 경우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상법 614조는 상법은 원칙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 상법 614조가 뭐가 있는지 사실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상법 614조가 보면 뭐냐면 만약에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지사를 설립하려면 우리나라 지사 설립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사장도 누군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만 암기하면 돼요. 상법 614조 규정에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와서도 등기를 해야 된다고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도 지사 등기를 그럼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거기 등록 신청 그 주의사항 밑에 핵심 정리 주의사항에 보니까 내국인이나 내국법인 내국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한 서류 제출 안 하고 누가 확인한다고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등록증 받기 전에 보정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예,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제출했어요. 그럼 자격증도 제출 안 해도 어떻게 자격증이 있는 줄 알겠어요. 자격증 안 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개업이. 그 앞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배웠어요.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이 있는 게 없는지 다 떠버려요. 전산에. 그래서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왜? 옛날에 제출했는데 가짜 자격증 제출해가지고 등록한 적이 있었어요. 개업한 적이.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제출도 안 받아요. 그냥 자기가 직접 전산을 확인해버린다고.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했는데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지면 제가 제출하는 서류 이걸 정리해보니까 70개 정도 되더라고. 서류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정리하니까 한 70여 가지가 돼요. 서류 제출이. 정리는 다 해놨어요. 지금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못 줘요. 지금 그냥 나오는 것만 보라고. 머리 아파. 60개 다 암기하려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한 번에 그거 다 암기해봐야 되지도 않죠. 자, 어쨌든 자격증 사본은 이제 전산으로 확인하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제출했었다.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 대전 동구에서 등록 신청하려면 대전 동구 조례가 되겠죠. 그럼 아까 수원시 영통구에 등록하려면 수원시 영통구에 등록하려면 영통구청장에게 등록은 하지만 영통구는 조례가 없거든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돼요. 아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구청, 구조례가 없어요. 구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조례재정권, 인사자치권, 그건 선거에 가서 뽑아야 되죠. 동구청장은 뽑지만, 동구의원은 뽑지만 수원시 영통구의원은 안 뽑는다고. 그냥 수원시 의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고양시, 일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일산 동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록 신청 수수료라고 했는데요. 작년까지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올해 보수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거는 중개 수수료만 중개 보수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그거는 그냥 수수료예요. 이거는 수수료라는 말은 그냥 뭐 이런 진짜 이런 거 뭐 이런 게 수수료잖아요. 뭐 떼는 거 이런 돈 이런 건 수수료 맞잖아요. 근데 중개 수수료라고 또 하면 좀 천박해 보이잖아요. 중개 수수료 장사꾼들 뭐 하고 수수료 받는 것처럼. 그래서 변호사 보수, 변호사 수임료처럼 우리도 중개보수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던 것은 옛날에는 복비라고 불렀잖아요. 복비. 근데 중개수수료만 보수로 바뀌고요. 중개보수로. 나머지는 그냥 수수료라고 써요. 올해도 그대로. 자, 92페이지 보시면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려면은 강남구청장이 등록하고 강남구 조례죠. 그 2번 보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등록하려면 분당구청장에 등록하지만 수료는 성남시 조례다. 이해되죠 이거? 분당구는 조례가 없다고요. 비자치구니까. 특별시 광역시만 구에 조례가 있죠.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 의원도 뽑잖아요. 특별시 광역시는. 근데 성남시 이런 데는 이 성남시 조례는 있지만 성남시 의회는 있지만 분당구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분당구 조례가 아니라 성남시 조례다. 자, 그 다음에 종별 변경입니다. 92페이지 종별 변경. 종별이라는 게 뭐냐면 종별. 인터넷에 종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종별.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이에요. 종류별. 종류가 뭐가 있는데 기업 공인계사의 종류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뭐가 있냐면 법인인 기업 공인계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계사가 있고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기업공인중개사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별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종별을 바꾸려면. 다만 예외적으로 옛날에 복덕방 하던 자격증 없는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같은 대전시 동구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교부 신청. 다시 신규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교부 신청이라고요. 그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지금 책에는 막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요. 원칙은 뭐라고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 다시 등록 신청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예외 등록증 재교부라고 그 예외가 바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동일 등록 관청 안에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교부 신청이라고요. 우리 책들 뭐 시중에는 책이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일단 시험에 나오면 원칙 종별 바꾸려면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동일 등록 관청 안에서 즉 유승구 가려면 다시 신규 등록해야 돼요. 같은 구에서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휴업기간 중에 등록해야 되는지 업무정지기간 중에 등록해야 되는지 인장등록 이런 건데요. 이건 법조문에 명확하게 없는데 휴업기간 중에도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을 해도 되는데 그 폐업을 해버리면 업무정지 3개월 받았으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지나가야 되지 만약 폐업했다가 3개월 폐업했다가 3개월 지나서 다시 등록해버리면 법제 40조 횡령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서 또다시 3개월 동안 업무 못해요. 휴업기간 중에 등록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할 수 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한 휴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예, 휴업은 스스로 그만둔 거니까 폐업했다면 또 다시 등록할 수 있겠죠? 근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기간 6개월 받았으면 그 기간 중에 폐업은 할 수 있어요. 폐업을 한번 했지만 업무정지 6개월 동안은 이제 다시 등록은 못해요. 왜?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조금 이따가 이제 결격사유 12가지가 나오거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다시 등록은 못합니다. 인장등록 양가로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맨 밑에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3가지.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말을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인장등록은 하는 방법이 3가지예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등록해도 돼요.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일단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근데 그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서식밖에. 인장 등록하는 건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냥 요 정도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록 처분입니다. 94페이지. 등록 처분은 밑에 제목만 보면 등록 기준 검토 확인을 한 후에 등록 처분을 하는데 2번에 양가로 1번 95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속행위다. 기속행위.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요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 동그라미 1, 2, 3, 4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면 등록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2번 해당되면 안 해주고요. 3번 등록 기준이 부적합하면 안 해주고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면 등록 안 해준다. 다 쉽죠? 특별히 뭐 논란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 이 네 가지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고요. 당연히 자격증 안 딴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안 해주겠죠? 그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고요. 요건에만 맞으면 기속행위라고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옛날에는 허가제였을 때는 99년 7월 1일 되기 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은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등록을 제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중개업소가 많아도 등록해줘야 된다고요. 무조건 요건에 맞으면. 양가로 2번 등록 통지. 아까 제가 칠판에 그렸을 때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해준다고 해서 7일 이내에 그 7일이라는 건 메모하세요.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 7일 있죠? 7일. 왜 7일이냐 하면은 본적지 신원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7일 만에 해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서울 쪽에서는 해보니까 한 5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등록 통지서가 5일 만에. 그럼 본적지에 신원조회 할 때 공문을 보낼까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문 보내가지고 이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본적지 주소 본적지에 확인하는데
공문 보낼까요? 아니면 전화통화를 확인할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지금 7일 이내고 제가 5일 정도 되면 나온다 했잖아요. 제가 직접 그 등록관청에 가서 서류 보니까 전화통화하더라고. 전화통화. 그 편지 왔다 갔다 하면 5일 만에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공문 뭐 바로 공문이 어디서 다른 행정관청에 오자마자 숨도 안 쉬고 그 답변부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며칠 지나갈 수도 있죠. 다른 일 바쁘면. 그래서 전화가지고 전화통화하더라고요. 그 전화통화를 우리처럼 전화통화하는 게 아니라 기한용지가 있어. 보고서가 이제 상사한테 보고하는 기한용지 결제받는 용지가 있어. 거기에다가 송화자, 수화자 이런 거 저기 수가 받는 통화 받는 사람이 저, 그 통화 건 전화 건 사람이 송화자죠. 수화자는 전화 받는 사람 직책, 성명 다 적어요. 그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부터 몇 초까지 어디에 누구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였음. 이상 없다 했다 이러고 다 적는다고요. 그 적어가지고 결제 받아 놓으면 나중에 먼 훗날 그게 잘못 말했으면 저쪽에서 말한 사람이 책임질 수도 있겠죠. 그 검찰 조사하면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화했다는 기록은 나와요. 통화 검찰에 통화 기록 조회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사 조사 받으면 무슨 말 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보니까 이병헌이는 그 뭐 그 여자 다인가 누구한테 뭐 먹고 싶냐 하니까 너 이런 거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좋아하는데 너를 좋아한다. 카톡 문자 메시지 그런 거 나왔잖아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 건 증거가 다 남으니까 중요한 거는 문자로 보내면 큰일 나. 그거 다 남는다고. 그러면 이병헌이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대. 너 먹고 싶다 이렇게 해도 그건 아무 책임이 없대. 성희롱이 안 된대요. 왜 성희롱이 되려면 그 문자를 받고 불쾌하다. 왜 그런 문자 보내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고 또 뭐 관통은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관통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 문자만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대. 근데 도덕적으로는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거든. 여자들은 그 어떻게 신선하게 느끼는지 몰라도 그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내는 게 어쨌든 그거는 다 증거가 남아요. 조심해야 돼 그런 거는. 저는 절대 문자 안 보내. 그래서 통화로만 해. 증거는 문자는 증거가 남으니까 통화는 무슨 말 했는지 안 나와. 단지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몇 초까지 통화했다. 근데 하루에 막 10번씩 통화해놓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검사가 자꾸 문다고 뭔 말 했냐 빨리 말해라. 10번이나 통화해서 뭔 말 해도 했을 거 아니냐 뭔 말 했는지 불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 뭔 말 했는지 그냥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뭐 사랑한다 말만 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 했는지는 안 나와. 혹시 여러분들 검찰 조사받아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한 용지를 적는다고 송화자가 누군지 수화자가 누군지 이렇게 해서 전화통화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격사유 또 등록 취소되고 3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 거 알아보려면 협회에 또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고요. 등록 통지의 효과, 등록 통지 받았다고 해서 등록 통지 받고 하면 무등록 기업 공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 통지만 받고 등록증도 안 받고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인장 등록도 안 하고 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기업 공개사는 아니지만 다른 행정상 제재를 받겠죠. 인장 등록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보증 설정 안 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등록증 받아가지고 개시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은 이상 무등록 기업 공개사는 아닙니다. 등록 신청만 한 상태에서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기업 공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96페이지 보정설정 및 등록증 교부입니다. 앞에 다 했던 거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법 조문에는 보면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하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칠판에 그림 그릴 때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도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된다. 법 조문은 업무 개시 전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만 보정 설정하고 인장 등록하면 된다. 그거는 X라고 했죠. 그냥 아예 언제부터란 말 없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은 맞다고 했죠. 97페이지 양가로 입은 등록대장 기재인데 이 등록대장도 역시 자격대장처럼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제 전부 전산화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양가로 입원, 등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재교부할 받으려면은 전부 다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종별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도 있는데요. 양가로 4번에 보면 전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재교부 받으려면. 재교부 받을 수는 있는데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4번,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입니다. 양가로 1번,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 내모하시고요. 시험에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하면 X죠.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아직 통보해야 되는 사항, 그 박스 안에 98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는 통보해야 되는 사항 6가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번, 등록증 교부한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때,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때, 휴폐업 신고받은 때,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받은 때, 그 다음에 행정처분, 등록취소, 무정지 처분을 한 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그럼 등록증을 교부한 때 통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고 나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월 9일이에요. 1월 9일날 오늘 동구에서 등록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성구에 가서 1월 19일날 이중등록을 했어요. 이중등록. 이중등록을 신청했어요. 이중등록을 신청하면 유성구청장이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협회 본적지 신원조회하고요. 교도소 갔다 왔는지 협회 전산망에 조회해 본다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하면 등록돼 있다고 하면 다시 등록 안 해주겠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왜 통보해요? 다 그 협회 전산망에 통보해야 이제 협회 알아보고 등록해주고 안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중 등록을, 저는 일산에 등록돼 있다가 서울에 강남구청 옆에 그 옛날에 주택공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래서 주택공사 그 분양권 때문에 갔다가 이중 등록을 신청해 봤어요. 하니까 7일, 5일 만에 등록 통지서가 왔더라고.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왔는데 진짜 막 그때 온몸이 전율을 느끼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흥분과 쾌감과 불안과 이런 게 막 동시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이중 등록이 신청을 했는데 됐버리면 이중 등록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둘 다 등록 취소되거든요. 이중 등록한 거. 그러니까 묘한 흥분과 쾌감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이러니까 뭐 1번 기아의 일익분 창함을 기원합니다. 2번 해놓고 기아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추신해가지고 한 번만 더 그딴 짓 하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또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끝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험해봤으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혹시 공무원 실수로 이중 등록되면 둘 다 등록 취소되고 징역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 이거는 등록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동구에 이렇게 등록했는데 유성구에 이렇게 등록 신청해서 유성구청장이 이런 경우 등록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해준다 손 들어봐요. 해준다 손 들어 빨리. 해준다 있는. 왜 해줘요? 해준다 맞아요. 그렇죠. 해주죠. 이거는 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가 갔는데 아직 통보 안 갔잖아요. 지금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왜 지금 이 설명을 하겠어? 다음 달 10일까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명한다고요. 만약 이게 1월 19일이 아니고 2월 19일이면 이제 등록 안 해주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가 가가지고 등록돼 있는 걸 아는데 지금 아직 통보가 안 가서 유성구청장이 협회 전화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회가 등록이 된다고 이런 경우는. 근데 다음 달 10일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중 등록 안 된다는 것을 학원 다니면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등록하자마자 또 다른 데 가서 이중 등록 신청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 등록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지금 전산 아까 등록 대장이 전산화된다고 했잖아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 등록되시면 다 뜰 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지나면은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신청하지도 말라고 절대로.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이중 등록이 돼버려요. 이게 다음 달 10일이 안 됐으니까. 다음 달 10일이 됐다면 이중 등록이 안 될 것이고. 99페이지 업무 개시입니다. 지금 아까 칠판에 적었던 그 흐름도 하고 지금 똑같은데요. 아까 제가 칠판에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된다고 했고요. 3개월 동안 업무 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돼요.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업무 개시도 안 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만약 6개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6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6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한 것으로 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업무 개시, 자격증 취득해서 업무 개시까지 다 했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제목에 등록 신청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회사 인장 등록 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인장 등록 방법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요.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이게 더 편하겠죠. 별도 인장 등록 신청서 제출하는 것보다 여기다 체크 두 개 하고 오른쪽 맨 밑에 그게 뭐예요? 오른쪽 맨 밑에 그 서식에 보니까 거기다 도장만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돼요. 이게 전산화 돼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스캔 떠가지고 이게 도장 찍으면 이게 바로 등록증에다 이 도장을 갖다 붙여주더라고. 여기다 찍으면.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 그냥 등록 신청하면서 도장만 들고 가서 여기다 찍는 게 더 낫겠죠? 나중에 따로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서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등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보다는. 시험에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서류도 밑에 그 제출하는 거 네 가지 있습니다. 아까 그 4번에는 보면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했고요. 외국 법인은 상법 614조 규정에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했죠? 외국인만 특별히 더 필요한 거. 외국인은 1, 2, 3번은 다 제출하고 4번은 추가로 외국인 더 제출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는 3번까지만 제출하면 되겠죠? 글자 잘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자, 그 다음에 제출 안 하는 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안 해요. 건축물 내장 이런 거 제출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이건 전부 다 그 시군구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 건축물 내장. 자기들이 열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지금은 누구든지 등기부는 열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따로 그 행정력 낭비하게 가서 떼와서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자격증 사본도 제출 안 한다 했죠.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도 제출 안 한다. 102페이지 등록증입니다. 사진 3 곱하기 4cm 하나 붙이고요. 이 사진은 포토샵한 사진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진 따로, 등록증 사진 따로, 보정설 그 뭐예요? 그 협회 실무교육 수료증 사진 따로 막 너무 완전 다 따로따로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여자분들은 완전히 따로따로 될 수도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 저도 다른 학원에 지금 강의하고 시험 끝나고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그 양악수술 좋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양악수술 좀 깎고 하니까 좋긴 위험하긴 해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면 이쁘긴 이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난 딴 사람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막 수술했냐고 물을 수도 없고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좀 보니까. 근데 진짜 좋긴 좋더라고. 그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안 해도 될 사람이 괜히 하면 위험하고. 이게 외모도 무기에 중개업하면 진짜 이게 외모가 중요하더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해보니까 그 이쁜 여자분들이 있는 데는 맨날 남자들 막 맨 사무실에 많아. 항상 와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항상 보면 많이 와 있어요. 또 남자들이 있는 데는 또 여자들이 그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그 외모도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수술이라도 하셔야 돼. 자, 그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주민등록번 적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은 안 적고 생일만 적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생일, 주민등록번 다 있어가지고 저는 앞에 나이를 속이려고 앞에를 붙여놨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를 또 이렇게 붙여놓더라고. 테이프 같은 걸 안 보이게. 그래서 아예 요즘은 생일만 적어놓고 주민등록번은 끝까지 다 안 적어놨어요. 이 등록증 자체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보니까 등록인장, 변경인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우리 등록인장, 인장등록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여기다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등록 신청할 때 도장 찍으면 그 스캔 떠가지고 그냥 글로 자동으로 여기 붙여줘요. 걔들이 저 등록관청에서 시군구에서 등록인장.
그 등록된 도장을 여기 찍어야 계약서에 이 도장을 찍는지 안 찍는지, 여기 찍힌 도장을 계약서에 안 찍으면 이제 등록된 인장 사용 안 한 걸로 업무정지 되겠죠?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이사 명의로 나와요. 자격증은. 자격증은 대전광역시장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증은 이제 동구청장한테 받게 되겠죠? 자, 다음은 103페이지 무등록 중개업 이중등록 금지 등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자, 무등록이 있는데, 무등록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요.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후발적 무등록은 뭐냐면 사망, 해산, 그 다음에 폐업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으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후발적 무등록이나 원초적 무등록이나 둘 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우리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아예 자격증도 안 따고 간판 달고 하는 사람은 없죠. 주로 남의 거 빌려가지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럼 남의 걸 빌려서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 왜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남의 걸 빌려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A 자격증인데 실제 근무는 갑이 하고 있다고요. 자격증이 A께 걸려있죠? A 자격증, 등록증 걸려있고 업무는 누가 한다고요? 이 갑이 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의 걸 빌려서 하면 A 걸 걸어놓고 갑이 하고 있다면 이 갑은 무등록에 해당되냐고 안 되냐고요. 강의하는 사람도 이걸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나눠지던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국토부에 다 물어봅니다. 헷갈리는 거는 무등록입니다. 갑 입장에서 보면 A는 무등록이 아니죠. 갑은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남의 걸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예, 무등록입니다. A만 등록돼 있잖아요. 갑은 등록 안 돼 있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무등록이라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아예 완전 뺏째라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고 그냥 간판 달아놓고 한 사람 없어. 현실적으로 최소한 이게 남고 빌려서라도 걸어놓긴 걸어놨죠. 그럼 빌려서 걸어놓으면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빌려서 하냐 물어보면 아 빌린 게 아니고 사장님 잠시 밖에 나갔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뭐 그게 진짜 나간 건지 원래부터 없는 건지 그걸 조사해 봐야 되니까 그 조사를 안 해요.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도 빌려준 거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제 그때 처벌하려고 안 하고 나나요. 아까 일신전속적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같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무등록이 되겠죠. 죽으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요. 아까 건축허가는 대물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공사하다 죽어도 자식이 물려받아 살 수 있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사망하면 끝. 사망했는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 다른 사람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요. 법인 해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이런 게 출제돼서 그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의 등록 효력은 상실된다. 대표이사가 사장 죽으면 그 법인의 등록 효력은 상실된다. O냐고 X냐고요. X입니다. 이병철이 죽었다고 이건희 죽었다고 삼성그룹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인은 해산해야 죽는 개인이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대표이사 교체하면 돼.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죠. 등록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대표이사가 사장이 죽었다고 개인은 죽으면 끝이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죽으면 대표이사 교체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그건 X라고요. 대표이사 교체하면 된다. 사장. 사장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하잖아요. 보통 바뀌잖아요. 바꾸면 돼요. 그 다음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되니까 폐업신고하고 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전에 폐업신고하고 간판 달아놓은 상태에서 폐업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계약서 쓰고 하면 그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스스로 하는 게 폐업이고요. 당하는 게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 당해도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또 뭐 이런 게 나왔어. 교도소 복역 중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교도소라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는 이렇게 지문이 안 나왔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도소 복역 중 탈옥을 하여 중개업을 했습니다. 아직 등록 취소되기 전에 등록 취소되려면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법원에서 등록관청을 통보해줘야 등록이 취소돼요. 그 교도소 구속되자마자 바로 등록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속돼 있는 상태 지금 조현아처럼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탈옥해가지고 아직 형이 확정 안 됐잖아요. 재판 받아야 확정되잖아요. 근데 확정되기 전에 탈옥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해서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교도소 가기 전에 구치소 가기 전에 등록이 돼 있었다면 그건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등록이 취소되어야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등록 취소되기 전에 탈옥을 해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형법상 탈옥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닐 수 있다고 탈옥을 해서 중개업을 해도.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즉 파산 선고받고 금치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해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아직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이게 폐업 등록 취소 이게 중요해요. 등록 취소되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바로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등록의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에서는 실효라고 안 나오고 효력상실 이렇게 나와요. 효력상실되는 게 뭐예요? 이거 세 가지잖아.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 효력상실됐기 때문에 무등록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효력상실이에요. 실효. 처음에는 무등록이 아니었는데 효력이 상실됐다고 죽어버리거나 폐업신고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등의 금지 아 이중등록 보기 전에 거기 104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개업 공개사가 무자격자가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무등록 개업 공개사 무자격자가 이 사람들 둘이 소개시켜가지고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은 유효라고 했죠 아까?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이니까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적법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요. 이런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은 105페이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서울의 은평뉴타운의 단독주택부지를 40억에 중개했습니다. 40억에 중개했는데 중개보조원이 했어요. 그 중개보조원이 하면서 아마 사장하고 5대5나 이렇게 나눠먹기로 했나봐요. 수당제로 그냥 월급으로 주는 게 기본급 주는 게 아니고 5대5로 먹기로 했는데 이게 수수료를 보수를 3억 받기로 했어요. 40억 중개해주고 3억 받기로 했는데 다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안 팔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3억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해줘가지고 그 보조원이 말한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난 거죠. 한 예를 들면 1억이나 2억인 자 구체적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조원이 나중에 3억 달라고 하니까 네가 한 게 뭐 있냐. 지금 세금도 똑바로 계산 못해가지고 훨씬 더 나오고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중개보조원은 무식하잖아.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 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민사소송. 대법원까지 갔는데 소송비 2천만 원 들고 결국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왜? 그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 적는 난에다가 보조원 자기 이름 적었어. 왜 사장 이름 적으려면 사장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보고하면 밥밖에 못 먹잖아. 3억 받으면 밥밖에 못 먹죠. 혼자 다 먹으려고 밖에서 나방에서 계약서 적고 그 약점을 알고 있잖아 지금 의뢰인이. 그러니까 한 분도 못 주겠다고 소송했는데 결국은 무등록 중개 행위가 한 게 명백하다. 왜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에다가 보조원 이름 적었으니까. 그럼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죠?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많이 먹으려다 한 푼도 못 먹었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억울한 일 많아요. 하다 보면 저도 친구 그 제주도 그 8억에 팔아주면 3천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8억 5천만 원 받아줬어. 그럼 더 줘야 되는데 나중에 3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저는 마음 다 비우고, 아, 이게 300만 원이 어디냐. 한 300만 원 한 건도 못 벌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이.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갔다 와서 300만 원 가지고 그냥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3천만 원 준다 해놓고 안 주는 사람 많아요. 3억 준, 더 먹으라. 얼마만 받아들여. 다 먹으라 해놓고 안 줘, 나중에. 그럼 저는 친구라서 친구를 잃을 수는 없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네가 나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안 줘도 하나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냥 며칠 지나고 와서 찾아와서 봉투 주고 갔는데 보니까 300만 원 들어있더라고. 그거라도 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막 분노를 느끼면 분노 조절을 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일찍.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보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양가로 4번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중개업자란 말 안 쓴다고 했죠? 아까 용어정의에서 했잖아요. 중개업자가 다 물어봤겠다고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야 돼요. 업자 뭐 물론 무등록 중개업자 한다면 이건 완전 동네 말이죠. 그냥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무자격자라는 뜻이에요. 아까 3년에 2천만 원 말했죠? 3년에 2천만 원이고 또 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아요. 신고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간 거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자, 다음 중에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적법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한 개 몇 번요? 5번, 이중직업은 가능하죠? 이중직업은 가능합니다. 아까 법인은 6개밖에 안 된다 했죠? 이중직업이 아까 6개, 뭔지는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6개만 겸업할 수 있는데 개인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가능해요. 자, 그럼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절대적 취소사유, 그냥 줄여서 절취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임취, 상취,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다.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박용덕한테 배우기로 아무런 다른 직업을 가지도 된다고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들었단 말 하지 마. 국토부에 질의하면서. 그렇게 질의하고 그 사이버민원실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난 대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내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이버민원실에도 올렸더라고 국토교통부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 예, 기하가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할 것이나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근무치 아니하고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을 직접 작성케 하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로 자격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원래 자격은 반드시 취소하는데 그냥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했더라고. 될 수 있으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빌려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또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주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중직업이 된다는 뜻은 그 아까 말했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 옆에 식당 하면서 중개업해도 돼요. 같이 근무하면. 근데 아예 저처럼 맨날 학원 돌아다니면서 개업을 해놓으면은 실제 계약서 작성이 가지 못했다면 양도대여가 될 우려는 있죠. 이중직업을 가졌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양도대여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요. 직접 계약서 작성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관리사무소 소장을 하면서 중개업을 못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 말은 이중직업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소장은 상시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 개업을 해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게 된다고요. 그럼 양도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겸업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중등록을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징역도 가할 수도 있고 또한 등록도 반드시 취소된다고요. 그럼 이게 또 어떤 분은 헷갈린가 봐. 이중등록하고 이중소속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중등록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내 마음대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해줘야 등록이 되죠. 현실적으로 그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중등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그 심사를 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심사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돼 있는 사람을 안 해주죠. 다만 같은 달에 하면 아까 예, 특수한 경우 된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중등록이 됐잖아요. 아까 특이한 경우. 이런 게 그 다음 달만 돼도 안 해주잖아요. 이중등록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은 이것도 뭐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조원으로 상시 출근하면서 다른 데 또 소속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더라고.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인근에 있는 개업공인회사들 다 알게 돼요. 만약에 그 친목회 회원들 이런 거는 많이 안 나면 자주 그 공동연계 하러 간 데는. 그럼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만두고 나서도 물건을 또 손님들이 그 여자분들은 핸드폰 두 개 가지고 있더라고.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 개인 핸드폰 하나 업무용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업무 그만두 버리면 업무용 막 아예 없애버리더라고. 그럼 자꾸 남자들 전화하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전화 올 수 있잖아. 또 물건 뭐 팔아달라고 그만뒀는데. 그러면 내가 수수료 많이, 보수 많이 준다는 그 여러 개업 공인회사들 중에서 한 물건 여기 줬다, 저기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너무 심하다면 그게 이중소속이 될 여지도 있죠. 해석상. 현실적으로는 상시 출근하면서 또 다른 데 출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이중소속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A 개업 공인회사 밑에도 근무하고 B 개업 공인회사 밑에도 근무한다. 그래서 국토부 6권 해석에 의하면 공동사무소 A, B, C, D 이게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 이 국토부에 물어봤어. 이렇게 개업공인회사는 4명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해도 써도 되거든요. 이 밑에 직원은 1명, 여직원 1명, 갑이라는 고용인, 직원 1명을 고용해서 이 4명의 개업공인회사를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 사무실 하나 쓰면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 4명이 공동, 합동사무소, 공동사무소 가능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은 한 명을 두고 이 직원 한 명이 네 명의 개업공인회사를 다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된다 안 된다? 예, 이중소속에 해당되므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근무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면 사고 안 나면 괜찮겠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A가 고용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동시에 이렇게 네 명을 다 보조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손님이 한 명 손님 받았을 때 갑이 좋은 사람한테 다 밀어줄 수도 있잖아. 한 사람한테. 그러면 상도에 어긋나죠. 이렇게 이중소속 돼가지고 한쪽에 밀어주고 이러면. 그래서 이중소속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이중소속이라는 게 육군 해석이에요. 양다리 걸친다는 게 여러 군데 소속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이중사무소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6권 해석에 의하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2층 있는데 1층, 2층을 하나 법인이면 두 개 다 쓸 수도 있잖아요. 1층, 2층을 같이 써도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건 이중사무소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중사무소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평을 분양받아가지고 10평, 10평 이렇게 사무실 간판을 이렇게 하나 따라놓고 출입문을 따로따로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이중사무소라고요. 그런데 출입문 이거 하나는 없고 하나만 있고 내부 출입문만 있다면 이건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육군 해석이에요. 1층,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이라도 그 내부 출입문을 통해서 그 우리 단독주택 같으면 그 거실에서 사다리를 올라가잖아요. 2층으로. 그런 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고 밖에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밖에서 따로 있다면 그건 이중사무소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중사무소 하는 건 제가 좀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개사무소는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오피스텔 1층에 그냥 사무실이 하나 빈 게 있어요. 거기다가 플랜카드만 걸어놨어.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근무 거기 앉아있을 때도 있고 부부가 같이 하는데 부인은 사무실에 아파트 단지에 있고 남편은 돌아다니면서 그 부인한테는 그가 있는다 해놓고 문 잠가놓고 다른 데 자주 돌아다니고 한 번씩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핸드폰 번호 적어놨으니까 연락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도 이중사무소 여지는 있겠죠.
등록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증 같은 건 안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블랑카드만 붙여놔도 이중사무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유권해석입니다. 또 중개사무소가 있고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이나 파라솔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이중사무소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파라솔, 천막 등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규정이 생겼고요. 그렇게 임시중개시설물 즉 뜻다방을 설치하면 그건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이라는 말 이해되죠? 자, 다 했습니다. 108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쉬었다가 109페이지 개업공인회사 등의 결격사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법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는 어려운 용어는 모르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결격사유부터.